안 들리고도 들린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명 같은 게 있어서 자기 소리도 자기가 잘 듣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전에는 저기 벽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붙어서 계셨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게 무슨 시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저 뒤에 가물가물하게 뭐 약간 유령같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해서 다녀보면 기차에도 사람이 사뭇 많고 아무튼 버스도 많고 뭐 오만 다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많네. 여기가 많을 정도면 진짜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주사 맞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숫자가 올라오면서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많이 참았죠. 안 다니지 말라 해서 안 다니고 이게 되게 급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 정도 참았으면 진짜 많이 참아준 겁니다. 한 1년 반 정도 약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싸대기를 맞아서 가만히 집에 있으라 하니 진짜 집에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화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뭐 코로나 레드가 됐다. 단순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 뭐 심각한 분노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 책은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다 돌아가죠?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신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뛰어 앉으셨네. 아직도 방역 체계네. 예. 이 책이 제가 몇 권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갈 정도면 뭐 그렇게 감동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온 책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타노스님 책을 팔아먹었잖아요. 여기서. 그때 사람도 얼마 없는데도 제가 꿋꿋하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타노스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 인터뷰도 했었고 했었지만 이 책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보급하려고 만든 책이었고 타노스님 책 같은 경우는 이 오대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되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제 여기서 부여받은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팔아먹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분께서 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뒤에 맨 뒤에 보면 보시하신 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보시면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음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보시를 해서 최대한 많은 공덕이 돌아가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오면서 이런 걸 보고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축도가 뭐냐면 기원해 준다. 원래 절에서 그렇게 해요. 절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 누군가 저한테 뭐 백중 그 다음에 뭐 부처님 오신 날 등키고 이런 거 할 때 설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설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 많이 내는 거. 돈 많이 내는 거. 근데 그 설판을 하면 기도할 때 앞에 불러주고 앞에 불러주고 한 번 더 불러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보고 쉬운 말로 하면 상도덕,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축도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뭐 공양을 하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기원을 해드리는 그런 게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다 있었던 의례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간소화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보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맞다, 이 정도 인원이 오면 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계속 앉아서 한 이유가 사람이 안 와서였잖아. 제가 앉아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재미도 없고 저 뒤에 뭐 보일까 말까 하고 몇 명 저기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원래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회전 선풍기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는 듯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맞춰야 되는데 예, 눈도 안 마주쳐.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벽에 몇 명 있는 게 빈 거보다는 납디다. 코로나 참 심할 때는 거의 이렇게 허공 중생을 보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 그거보다는 나.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야지. 저 뒤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불교에는 아무튼 이 보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보시가 무엇을 상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만드신 거냐면 부처님 이전에는 보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보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원에도 있고 일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시쌤말로 하면 한턱이지. 한턱을 내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선원 관련해서 선원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한다 그러면 그 해제비에 얼마라도 이렇게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하는 거를 대중공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같은 신도들이나 스님들끼리 대중공양 한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뭔가를 바래서 뭔가를 원해서 이렇게 한턱을 낼 테니까 그 공덕이 나에게 이렇게 마일리지가 좀 많이 쌓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대중공양이에요. 그리고 그 대중공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획을 그은 분은 시작을 한 분은 아니고 획을 그은 분이 우란분절대 목련 스님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청제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만 살고 안 살 것 같이 사신 분이죠.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났다더라. 아 그게 좋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만 얻어 걸리면 돼.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좀 잘하고 사시라고 어머니 그 잘하고 사시라고 그러고 아들은 돈 벌러 나갔죠. 근데 어머니가 정비석의 자유부인처럼 사셨죠. 정비석의 자유부인 그렇게 이상한 소설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별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사셨죠. 편하게.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근데 아들을 잘 둬가지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게 우란분경이 있고 목련경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다른데 목련경에 보면 그 아비지옥에 떨어졌거든요.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접근이 안 돼요. 신통제일 목건년이 원래 신통제일인데 접근이 안 돼. 그건 너무 특수한 데라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가사를 읽고 내 석장을 가지고 석장이 스님들이 이렇게 지팡이 지팡이 지장보살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지팡이 근데 부처님 지팡이는 12개 고리가 달렸대. 보통은 지장보살 지팡이 하면 육환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리가 6개다. 근데 고리가 6개가 아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3개씩 2개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지팡이는 입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입체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해서 12개예요. 3, 4, 12.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내 옷을 입고 내 가사를 수하고 그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바루를 한 손에 들고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내 바루를 오른손 왼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네가 가서 그 지팡이로다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지옥문을 여는 게 그 지팡이에요. 그걸 석장이라고 합니다. 석장. 석장.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그 지팡이가 지옥 중생 구제할 때 문 따는 도구입니다. 만능 열쇠. 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만능키 있잖아요. 그게 지옥 만능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뭐 제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워낙 그게 습이 강해서 익힌 것들이 자기가 해오던 버릇이 강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원래는 자기 업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동하던 습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1급수에 사는 애들을 3급수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걔가 죽습니다. 아,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애들 그것도 우리가 방생 갈 때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렇게 좀 봐갖고 물을 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맑은 데 가면 애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놈을 갑자기 빼서 천당에다 갖다 박으면 얘가 살 것 같냐? 못 삽니다. 적응을 못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도 그 부잣집 재벌집으로 시집갔다가 아유 하고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가보니까 빡세.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런 거 빡센 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 민간 시찰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머니가 한 번에 지옥고를 벗어난 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다가 목련경에는 개로 태어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조선 초기의 불화에 보면 남선사본 불화에 보면 개 그림도 나옵니다. 개 그림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그때 뭘로 올리는 거냐면 7월 대보름에 대중공양을 올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100가지 종류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다 그래서 1년에 중간에 있다 그래서 100중 그다음에 100가지를 올린다 그래서 100가지 과일이나 이런 음식을 많이 차렸다는 뜻이에요. 100가지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거를 뭐 5만 가지,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종. 100중은 가운데. 100종은 많다. 아, 그리고 인도 말로 하면 그걸 우란분절. 번역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현.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건 지옥에 이렇게 났다 이런 상징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한번 매달려봐.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중공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의를 받아서 부처님의 어떤 가피를 받아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이름으로 대중공양을 올려서 그래서 승단에 보시를 하면서 이렇게 널리 그 마일리지로 어머니 이름으로 쌓은 마일리지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작자수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지 누가 이렇게 뭐 갑자기 벼락 맞듯이 로또를 맞고 이런 거는 없어요. 단 그 사람이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도 해봤죠. 지금 이렇게 얼굴들을 뵈면 이미 그건 다 지난 것 같은데 입시기도 애들 입시기도 이제는 손자기도 할 때가 됐잖아요. 애들 입시기도 해서 좋은 데를 보내놨더니 저놈 새끼가 말을 안 듣지. 지 애비를 타겨서. 보시하고 대중공양 한다는 문화가 부처님이 만든 룰입니다. 그 전에는 신과 인간이 뿜빠이 해먹는 게 종교의 기본 룰이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 유신론적 종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과 거래를 하고 신에게 얼마를 주면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일을 좀 뭘 풀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시험을 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내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 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쇼부를 봐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오쇼 라주니 씨가 책 쓴 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목사들의 행태 뭐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진 씨가 있어. 라진 씨가. 그러니까 저를 따지지 마. 그 책에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세 종류가 있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헌금 같은 걸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줄을 가운데 줄을 긋는데 줄을 긋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늘로 던지면 이쪽에 떨어지는 돈도 있고 이쪽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가 선 쪽에 있는 건 자기 몫. 저쪽에 떨어지는 거는 신에게 주는 거야. 하느님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두 번째, 이제 약간 더 진화한 그룹은 원을 그린대. 원을 그린대. 그래서 하늘에다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는 건 하느님 거. 밖에 떨어지는 건 내 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신에게 선택권을 다 주는 거야. 하늘에 던져서 신이 가져가는 건 신의 거. 안 가져가는 건 내 거. 버린 거니까.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양반이 뭘 꼴려고 했냐면 뭘 비꼴려고 했냐면 실제로 신이 가져가는 건 없잖아. 다 네가 먹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신을 팔아서 결국 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먹고 있잖아. 여기서 그 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불투명한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인간끼리 쉽게 말해서 서로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보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굿 같은 거 있잖아요. 굿. 그러니까 제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조상 제사 이런 제사 말고 옛날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하는 그런 신과의 관계는 그런 것도 제사라 그래요. 번제 뭐 이런 것들 다 제사거든요. 그런 거는 신과 인간의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제사룰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건데 부처님은 그런 거는 쓸모가 없고 인간끼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 그게 보시예요.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을 빼버리고 인간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그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보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얘기할 때 물론 승단에 보시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해결하고 인간 안에서 나누는 것, 나누는 가치야말로 더 참된 가치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를 했을 때 그 마일리지가 나한테 쌓인다는 거예요. 보시를 했을 때 마일리지가 그래서 그 마일리지 쌓이는 걸 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회향을 하는 거지. 한번 겸사를 하는 거지. 아 이게 내가 별로 이렇게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뻥튀기로 다시 마치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지. 한 번에 이거 뭐 필요해?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결국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뻥튀기 하는 게 회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저쪽으로 주고 다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겸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더 진급하더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대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더라. 그래서 지능적이면 겸손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향은 이거를 몇 배로 튀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에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보회향 진언 다음에 원성취 진언이 나와요. 그런 거 아세요? 고름은 할 수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해. 몰라도 그냥 안다 그래. 촬영도 하고 있잖아. 다시 해볼까? 보회향 진언 다음에 원성취 진언이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제 아는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향을 다 했는데 어떻게 원을 성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향했으면 끝났잖아. 이게 왜 끝났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원을 성취하느냐. 그래서 회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대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후보로 제가 거론됐어. 그러면 날름 거론되니까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격받으면서 떨어진다는 거야. 아, 나는 이런 데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그러다가 한 방에 딱 적기에 딱 나가면 미리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신 분이 여럿 있죠. 대세론 어쩌고 했다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래 그래서 원성취 진원 다음에 보혜양 진원 다음에 원성취 진원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더 크게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룰이라고 하는 거는 신을 신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 교리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보시하고 주변과 나누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여기서 도덕적인 거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보시가 있어요. 약간 양보해라. 그러니까 돈 말고도 제가 늘상 말씀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멍청한 사람이 돈 쓰고 욕먹는 사람 있어. 주변에 좀 박하게 해서 그래. 할 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기준점들이 다 있거든요. 사람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뭐 이런 때 얼마는 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도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자식이 뭐 명절에 얼마를 주고 그것도 5만원, 10만원 상관으로 이가 상한다. 받았는데 기분이 왠지 찝찝해. 이게 사람 좀 무시하나?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 돈을, 절에 가서 법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5만원짜리로 깔깔하게 넣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헌돈을 넣어주는 데가 있고, 만원짜리 섞여 있으면 기분이 더럽다. 아니, 액수는 똑같아. 액수는 똑같은데 왠지 약간 이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액수는 똑같은데 또 만 원짜리가 들어 있으면 사람이 기대치가 높아져요. 아 이거 받으면서 봉투가 이게 조금 보통 때하고 좀 다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열었더니 만 원짜리로 이런. 근데 그 스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만 원짜리 들어있으면 이게 복전함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추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경 써서 뭘 은행에 가서 좀 찾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전함에 있는 걸로 대충 추려가지고 나를 넣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게 있어요. 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조금 아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말도 그래 말도 저한테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 댓글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한대. 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 이거 평생 버릇이야. 그럼 나 캐릭터 아니 그냥 캐릭터 할 거야. 기분 나쁘면 듣지 마 씨.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기분 나쁘게 쳐다본대. 야,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눈을 내가 뺄까, 씨! 그걸 어떻게 처리해, 그거를! 나 그냥 봤는데! 어디 가서 뭐 수술이라도 하고 올까? 별게 다 있어요. 그게 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묘한 게 그 합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합이 맞으면 싫어도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도 이쁘게 보여. 그리고 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미운 털이 박혀 있어. 뭐가 털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안 돼. 그리고 그거는 전생에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는 언제나 느끼거든요. 내가 전생에 복을 들지어가지고 이런 거 없다나 이런 생각을 해. 부처님 생애를 보면 제가 부처님 생애를 예전에 저는 부처님 생애를 뭐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를 제가 100종도 넣어봤어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생애를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부처님 생애를 이 맞박에다가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불을 이렇게 맞박에 박듯이 제가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딱 박고 댕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판단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기준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어렸을 때는 뻘로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부처님 태어나실 때 얘기를 보면 누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왜 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그게 다 부처님한테 전생에 받아먹은 사람들이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줘. 그러면서 세력이 쫙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똑똑해갖고는 세상이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막 치고 나가는데, 밑에서 이상한 놈이 걸려가지고 그 놈이 회계부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믿고 맡긴 거야. 저 사람 정도면 맡기면 되겠다 싶었더니, 야 저걸 저렇게 해먹었나? 아,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죽자고 뛰는 거지. 근데 그러면 네가 다 하면 되나? 아니, 그 혼자서는 다 못합니다. 그 팀이라는 게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몇 명이 딱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복을 참 많이 지어놓으니까 당신이 그거지.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 이미 다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손만 딱 대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우리는 가서 약속 잡고 막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설득을 했는데 안 먹혀.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게 적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벌 운이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거 좀 뭐 좀 사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게 나와. 그러다가도 돈을 버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돈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럼 호주머니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이 돈복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 쓸데없는 걸 이렇게 했다가 이게 계속 말려. 말려. 난 그런 사람도 봤는데, 아파트 뭐 그 피 먹으려고 프리미엄 먹으려고 이렇게 먹고 다시 팔려고 했다가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공짜로라도 누가 명의만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중도금을 이제 못 쳐내는 거지 자기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인원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가 봐. 공감하는 사람이 없거나 안 그러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 능력이 너무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검사해 봐야 됩니다.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만드신 원칙. 그래서 보시, 여러분들에게는 세 종류를 얘기해요. 보시,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계율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약간 양보하라. 플러스로 약간 더 양보하라.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이 넉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되게 재밌는데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큰 덕자, 덕이 있다 할 때 그 덕자가 예전에는 그게 파워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못 어겨.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리한 부탁을 해도 해줍니다. 아 진짜. 어디서 뭐 법문을 해달라 그러는데 한 서너 시간 가야 돼. 갑니다. 별로 그런 관계가 없으면 와달라 이러면 바쁘죠. 바쁘죠. 언제나 바쁘죠. 그래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생천한다. 죽은 뒤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라는 얘기가 불교의 기본, 부처님께서 신도들에게 하는 기본 룰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공덕이 많이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동물에게도 보시를 할 수 있죠. 동물 보호단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도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죽어가는 동물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겨울에는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 주고 사서 먹이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공덕이 크대.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런 것보다 공덕이 크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마일리지가 잘 나오는 데가 있대요. 마일리지 명당. 로또에도 로또 명당이 있잖아요. 그런 명당이 있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그랬어요. 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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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도 그 용어를 쓰는 게 복전함. 들어보셨어요? 불전함이라고 안 합니다. 원래 불전함이라고 누가 저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만들어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복전함, 아니 불전함, 희사함 뭐 이런 개똥도 모르는 소리예요. 복전함이 봉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1,000원을 넣으면 그게 복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야. 배팅을 하면 그 배당이 몇 배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도 복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밭같이 생겼어. 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논농사 짓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스님들도 레벨이 있대, 또. 레벨이 있대. 그냥 다 아울러 에브리바디 같이 가는 게 아니래. 그래서 초짜보다는 수행력이 있는 사람, 수행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래. 이렇게 가는 거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를 경계하냐면 거짓말을 경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망어죄라 그래서 율장에 나옵니다. 깨닫지 못해놓고 깨달았다라고 약을 파는 행위. 그거는 잘립니다. 그거는 걸렸을 경우에는 잘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보시가 많이 들어와요. 서로 공양을 하려고 해. 그리고 깨달은 사람만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아라한을 예전에는 초기 불교 때는 그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아라함을 번역해서 응공이라고 합니다. 응공. 부처님의 10호 중에도 있어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응공. 그게 공양을 응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밥을 먹고 보통 사람은 업을 짓는데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번역할 때는 쓰냐면 진인, 참 사람, 진짜 사람. 진짜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선지식을 만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침발라 놓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분 중에서 우리의 오야붕이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복전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절에 가든지 꼭 1,000원이라도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이나 복은 습관이지 대박이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저 땅만 팔리면 지금 내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저것만 어떻게 계약만 되면 그러면 절을 지어주겠다. 되면 안 옵니다. 그리고 습관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발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타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단타로도 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가 안 맞는 거 아닙니다. 로또도 맞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보고 살진 않지요. 왜? 로또가 맞는 확률은 너무 적으니까. 공자가 어원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공자가 원래 촌놈 출신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민도 좀 떨어지는 평민입니다. 그 엄마가 씨바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애가 이제 워낙 똑똑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임금 귀에 들어가서 임금한테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그 양반이 워낙 이제 이름이 알려지니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뭐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이러면 대통령 청와대 불러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가봤더니 복숭아를 주더래. 복숭아를. 근데 이 복숭아가 이게 물복숭아는 뭐 천도복숭아 이런 거 말고 물복숭아는 이게 손만 닿으면 이게 그죠? 물러지죠? 아시잖아요. 그죠? 보관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철 아니면 먹기가 어려운데, 예, 왕실이니까 이거를 저장을 했는가 봐. 복숭아를 딱 하는데 상자에 복숭아가 나온대. 근데 그 옆에 기장이 있더라는 기장이. 기장을 뽁뽁이로 쓴 거예요. 복숭아 뽁뽁이로 기장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손에 덜 짓무르는가 봐. 그렇게 해서 기장이 나오니까 중국은 주식이 기장입니다. 기장, 조, 수수 이런 반농사가 주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장이 나오니까 공자가 복숭아를 먹는 게 아니고 기장을 퍼먹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볼 때 좀 촌스러운 거지. 아이,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이 촌놈 씨 이러면서 탁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몰랐던 것 같아. 근데 공자는 워낙 머리도 좋고 순발력이 좋으니까 뭐라고 받아치냐면 복숭아는 여러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건 귀한 음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기장은 전 국민 백성이 다 먹는 게 보편적 음식인데 나는 복숭아보다 기장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기장을 먹고 복숭아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지. 참 말 못해서 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로또도 당첨이 돼요. 로또 당첨 안 되는 거 아니죠. 매주 당첨자가 나오죠. 하지만 그걸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 확률은 너무 적으니까. 마치 공자가 기장을 가지고 살듯이. 그래서 가피를 입고 발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것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과학도 사실 그런 겁니다. 과학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게 확률이지. 병원에서도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암 사기인데 나는 자연이다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무 풀이나 삶아 먹었어. 나섰어. 있어요. 있다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거 보고 모든 사람을 암 환자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로또 1등 맞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는 필요가 없다. 그 말 뜻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마치 물처럼 물이 이렇게 쑥 차오르듯이 이렇게 싸우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때려주는 게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이게 전도되면 인생을 살기는 어려워요. 안정적 인생은 안 나옵니다. 안정적 인생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언뜻 생각할 때는 모든 종교에서 다 보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신을 뺀 보시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연목이고 인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공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표상이 보시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 보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난 상도덕 진짜 있잖아.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그리고 제가 이 책 목차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남의 책처럼 얘기한다. 남의 책처럼 얘기한다. 네 번째 보면 순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입문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가 어렵다는 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겁나 쉬운데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어려운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 불교는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테이프 끊고 시작했을 때는 요즘 시세말로 하면 듣보잡입니다. 그때 쉬운 말로 해서 어필하고 파닥파닥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근데 기능이 너무 어려워. 이걸 익히는데 한 두세 달 걸려. 이런 망하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쉽게 매력적이어야지. 쉬운 것 플러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한참 번성할 때는 다 쉬운 걸 표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신도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신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그 중에서 제자가 됐겠지. 그리고 거기에는 유식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불교가 종교화되고 이제 오래 세월이 가다 보면 가방끈들이 나타나요. 가방끈들은 절대 쉬운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요즘 주사 맞으러 병원 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필기체로다가 날려가지고 막 영어로 이렇게 처방전 쓰잖아. 꾀병 이렇게 쓴 거예요. 아스피린 처방 뭐 이런 거 쓴 거야. 근데 막 쓰니까 영어로 쓰니까 마치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저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낚인 겁니다. 개뿔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가방끈들의 특징이에요. 나 좀 뭐 좀 먹물 좀 들었어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놈들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나라 때 그 육조 혁명이라고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선불교를 일으킬 때 그게 조계종이거든요. 지금 조계종.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표방을 하는 거냐면 일자무식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선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선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은 일자무식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고 편하고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가 먹혔냐면 쉽고 편해요. 핸드폰을 사면 깔려 있어. 저도 해보면 밴드를 이렇게 운영해보면 밴드에 공지 같은 거 하려고 밴드를 운영해보면 밴드 들어오세요 이러면 안 들어와요 사람이. 왜 안 들어오느냐. 깔아야 되고 그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 못하겠어. 그리고 눈이 안 보여. 장님은 아닌데 그거는 안 보여.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비극적인 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면 지가 깔려있잖아. 근데 전에 그런 사람 봤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튜브 뭐 코로나 되면서 유튜브가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나 보세요 이랬더니 자기 폰에는 유튜브가 안 깔려있대. 삼성인데 야 이게 애플도 아니고 삼성은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에는 무조건 유튜브가 깔려 있는데 지운 거예요. 지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저 아이콘만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의 쉬움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쉬워야 일단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은 당대에 먹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나 공자는 죽고 난 뒤에 먹혔어요. 당대에는 파리 날렸어요. 얼마나 파리를 날렸으면 매달려서 죽었잖아. 지지 세력이 있으면 매달려 죽겠어? 상태가 얼마나 메롱이면 지지하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8개 나라에서 왕이 와요. 사리를 나눠달라. 부처님 사리가 귀한 게 아니고 부처님 세력이 워낙 크니까 불교 세력이 그 당시에 워낙 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는 게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도 세력들이 큰데 그 불교도 세력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지. 그 왕 입장에서.
그래서 8개 나라에서 온다고. 그게 근본 팔탑이 만들어지는 이유거든요.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당대에 쉬운 얘기를 통해서 쉽게 먹히게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중간에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어려워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쓰는 용어가 다르고 옛날에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 야, 나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봤잖아, 영화를.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아세요? 신성일 나오는, 신성일과 엄앤난 나오는 그 당시로 요즘으로 따지면 천만 영화도 넘을 거예요, 그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 맨발의 청춘 얘기를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게 보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뭐 까먹었지.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게 걸려서 아, 보게 됐어.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는 영화예요. 근데 그 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럽게 오글거리면서 촌스러워요. 지금 들어보면. 아, 진짜, 진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대사를 하냐? 분위기를 저렇게 잡고, 아유, 오글거리는 게 아니고, 거의 막말급의 대사들을 하더만, 요즘으로 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멋있는 말이었었어요. 지금은 바뀐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 맨발의 청춘이 몇 년도 영화예요? 그게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인가,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아, 저는 90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90년생이기 때문에 잘 몰라. 아, 인터넷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여러분은 겪었는데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 맨발의 청춘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70년이라고 칩시다. 쳐도 한 50년 된 영화잖아요. 50년 만에도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2500년을 그렇게 바꿔놓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쉽게 해볼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책의 가장 기본적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교 용어를 빼고 책을 좀 써보자. 아, 이거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한 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불교 예절 남한테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남한테 물어보기는 좀 쪽팔린 거 이런 것만 뽑아서 아, 그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절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 드는 거 보니까 들고 그렇다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고 저 제사 지낼 때는 손을 이렇게 겹치는데 절에서는 왜 이렇게 벌리지? 아 이게 조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어보자 이 쪽팔려. 그리고 막상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기본 외연을 넓히는 원래 제 원력 중에 하나가 저는. 불교 신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제일 관심자들은 불교랑 무종교나 타종교하고 접점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관심 가지는 1순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땡겨오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잖아? 난 내가 생각해도 건전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비호감 이미지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답사 얘기가 나와요. 술래. 저는 술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술래가 새로운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다니면서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 되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여행으로 다니는 거 말고 순례는 거기에 경건함과 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정신 자세도 그렇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순례 대상이 되는 데는 대부분 길지예요. 명당 자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에너지를 한번 빨고
내가 순례를 가는 거하고 놀러 가는 거하고 느낌이 약간 다르거든요. 사람의 정신 자세가 약간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신 자세가 귀한 거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책이나 이런 거 봐도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가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훨씬 재밌지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짤짤거리고 가서 떠드는 재미도 그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순례가 경건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너무 경건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싫다니까요. 그래서 이 순례 중에서 어디를 꼭 가봐야 되느냐, 좋은데 뭐 이런 데를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제가 삼보사찰 얘기만 한번 해줄게요. 삼보사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족보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삼보사찰 얘기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삼보사찰 중에 불보, 법보, 승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보종찰 통도사, 그죠? 통도사 들어보셨죠? 통도사는 선덕여왕 말년에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요 오대산 말고 중국 오대산, 우리 본점에서 오대산 북대에서 사리를 받아요. 야, 어디서 받았는지도 알아. 야, 그거 갔다니까.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떨어졌는가 봐. 너무 늦게 갔어. 아,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게 가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거기 사리받고 난 뒤에 나중에 저 금산사를 거의 시작하신 분이 순재법사라고 하는데 그분도 오대산을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간 사람이 무학대사, 그 다음에 저 지천이라고 하는 그분도 오대산에 갔었고,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서 이렇게 사리를 모셔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사리를 모셔오는 건 아니고 참배만 했지 그분들도 못 받았지. 예.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안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안다니까. 근데 요즘은 다들 바빠서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수보살님 카톡 아는 분 있으면 하나 가르쳐줘. 야, 미리 연락을 하고 가야겠어. 하도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셔온 사리를 두 군데다가 이제 크게 모셨어요. 원래는 황룡사에도 모시고 태화사에도 모셨는데 여기는 다 없어졌고 현재 남은 대로만 얘기하면 두 군데 모셨거든요. 그게 중대정멸보공, 그 다음에 저기 양산통도사. 그리고 통도사 사리가 분신을 많이 합니다. 통도사 사리의 특징이 이렇게 사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사리들이 많이 갈라져서 나가요. 그래서 지금 통도사 사리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통도사 사리가 어디 있냐면, 통도사 사리 중에서 일부 세트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건봉사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건봉사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치사리 있죠? 네. 그게 원래 통도사에서 나온. 아, 나 저번에 그 부산에서 백고자법회 할 때 나 그 사리 진짜 가까이서 봤네. 참. 감회가 새롭더만. 나 그런 사람이요. 거기하고 저기 저 불국사 무설전에 가면, 통도사에 가면 사리 못 보죠. 그냥 오대산 중대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중대에 진짜 놀랄만한 이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다. 지금 엄청난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떡밥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가르쳐 줄 때는 녹화도 하면 안 돼. 그냥 온 사람끼리만 탁 해서 싹 심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거기는 원래는 계단만 있었던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출가하는 데를 계단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계단, 그 계단 말고 계유를 받는 어떤 공간. 그렇게 해서
송도사는 원래는 그 금강계단 중심만 딱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출가를 시켜서 경주로다가 오는 아마 그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러다 거기가 점점 절이 이제 커지는 거죠.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안 커지겠어요?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했다고는 하지만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절은 절대 조그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가 모셔졌다 하면서 절이 조그만 데는 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디라고 내가 특별히 지칭하진 않아. 원래부터 큽니다. 여기도 통도사도 그렇고 여기도 이 월정사가 이렇게 되는 게 저 중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중대만 보시면 안 돼. 이게 세트 메뉴야. 건봉사도 조선 초기에 2700칸이에요. 건봉사 2700칸. 조선 초기까지도. 건봉사 가보시면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건 가보시면 알아. 아, 그렇구나. 건봉사가 월정사보다 셌었어요. 일제강점기까지. 셌었어요. 강원도 삼본사가 있는데 유점사가 대장사찰이고 금강산에. 그리고 건봉사. 그 다음에 월정사. 그리고 순서도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거든요. 이렇게. 근데 월정사 선생님들이 도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 두 절은 한국전쟁에서 날라갔지. 그래서 월정사가 강원도의 대표사찰인 것처럼 돼 있어요. 설악산, 신흥산은 저거는 별거입니다. 원래 전 쪼매는 자리, 쪼매는. 가보면 터도 짜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거는 원래 족보가 있는 사찰이 아니에요. 족보가 있었으면 일제강점기 때 30본산제에서 30본사로 들어와요. 그게 31본산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그런데도 신흥산은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다 찾아보고 다 뭔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도사는 그 사리가 중심이 돼서 최근까지도 제일 큰 절이 통도사였었어요. 지금은 제일 큰 절이 월정사예요. 명상마을하고 박물관 세 개까지 쳐봐. 그렇게 치면 약간 반칙성이 있긴 한데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인사라고 하는 거는 송도사는 남산율종의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종의 종파의 사찰이에요. 계율종 종파의 최고 종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화엄종 사찰입니다. 해인이라고 하는 게 해인산매, 그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인사, 화엄사, 화엄사는 진짜 화엄종 사찰 같잖아. 그치? 이름부터가 맞박에다가 화엄사라고 붙였잖아. 원조 할매집 감자탕 뭐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막 붙였네. 그죠? 참기름 뭐 이러듯이. 사실 그 화엄사는 의상계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장계열에서 가서 만든 사찰일 수도 있어요. 화엄종이라도 약간 다릅니다. 뭐 이건 차치하고 아무튼 화엄종의 최고 사찰은 어딘지 아세요? 부속사입니다. 영주 부속사. 왜? 거기 의상대사 조리잖아요. 의상대사가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는 법보종찰은 아니에요. 화엄종의 넘버 2 정도 되는 사찰이었지. 정확하게 말하면. 부속사가 있으니까. 부속사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부속사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그 종파의 시조가 거기 계셨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팔만 대장경이 있어요. 아이 그건 조선 초기에 옮겨온 거예요. 그거 원래 해인사에 있던 거 아니에요. 조선 초에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걸린 게 해인사. 해인사는 스님들한테 한 칼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법보사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건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통도사는 처음부터 사리가 있었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게 배꼽이잖아. 우리도 그게 배꼽이잖아. 저기 중대 사리 모신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조선 초에부터 그 판각이 옮겨오는 거라니까요. 이윤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권위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최근이지. 물론 뭐 그것도 한 500년 된 얘기인데 전체 불교 역사에서 보면 최근이지. 그리고 이거
이런 얘기 했다가 통조사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조사 보험보다 여기가 위상이 훨씬 높았어요.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거치면서 왜구가 훔쳐갔다 이렇게 이런 소리 설이 돌았어. 그래서 통도사에는 사례가 없다 이런 설이 돌았어. 그래서 성총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거를 이제 그 금강계단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을 다시 추스리는 거야. 진짜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는 거야. 몰라 그런 소문을 그런 찌라시를 오대산 스님들이 내고 다녔나 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 그래서 그거 있고 법보 사찰은 해인사고 해인사는 원래 화엄종의 넘버 2 정도 되는 사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희랑 스님이라고 하는 화엄종의 한 중시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족보에도 있잖아 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는 부석사에 계시는 거고 의상대사니까 의상대사가 해인사에 가 살지는 않았잖아요. 희랑대사라고 하는 부각희랑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해인사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게 중시조급이에요. 화엄사에는 관해라고 하는 남학관해라고 하는 스님이 사셔서 그 화엄사가 그렇게 큰 화엄종의 종찰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인사가 더 높고 화엄사보다는 해인사가 급이 높습니다. 약간 이제 밀려요.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송광사.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절이 송광사. 송광사는 대단한 절이에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송광사에 가보세요. 고려 말에. 제가 요번에 지금 송광사에 뭐 6월 24일 날 세미나 때문에 가는데 방장스님이 저한테 뭐 세미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짜가지고 뭘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면 꼭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송광사 이게 절에 가면 절마다 쓰는 그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대산이면 뭐 문수성지 오대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일곱 개 사찰이 산사 세계 무형유산에 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사찰 뭐 무슨 절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광고니까 자기네들.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불지종가, 국지대찰. 거기 일주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의 종갓집이고, 불교의 종갓집이고, 국지대찰, 나라의 제일 큰 절이다. 이렇게. 예. 뭐 자기네가 쓴 거예요. 근데 송광사는 되게 재밌는 게, 고려 말에, 예, 공민왕 시기의 문서에 보면, 거의 그거는 정부 입장입니다. 동방 제1도량이라고 나와요. 그런 미칭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수식어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 내가 이번에 가면 꼭 그걸 쓰시라고 편지봉투나 이런 데도 다 동방 제1도량. 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송광사는 저도 꼭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가서 얼마라도 좀 살아봤으면 하는 절이 송광사인데 별 볼 일이 없는데요. 고려시대 때 개성, 송도, 송악, 개경 뭐 이런 아시잖아요. 거기가 수도였잖아요. 거기서 보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거리 계산을 해봐. 진짜 땅끝이거든. 거기까지를 내려가서 진울스님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어떻게 보면 고려 불교에 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 혁명을 일으키고 그 뒤로 이제 15국사, 뭐 16국사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은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16국사. 왜 16국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국사도 아니고 그 별로 업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뺐으면 좋겠거든. 약간 짭이거든. 근데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진짜 국사는 또 빠졌어요. 혼수 스님 같은 경우가 혼수국사는 그게 지금 조계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시원적 인물인데 지금 현 조계종의 시원적 인물인데 그런 분도 송광사 주지를 했거든. 근데 그런 분은 또 뺐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족보도 좀 정리를 다시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진울 스님이 이렇게 선풍을 일으키면서 그 제자들이 쭉 국사가 되고 이러면서 고려 불교의 아주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은 어디냐면 뭐 흥왕사. 국청사,
그 다음에 뭐 왕흥사, 이렇게 개성에 있는 다 왕실 사찰이에요. 그게 제일 큰 절이고, 지방에 있는 절 중에는 송광사 이상 없습니다. 송광사 이상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리고 스님들이 그것도 알아야 돼. 절이 크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큰 스님이 계셨는가도 봐야 돼. 예, 그게 좋은 도량이에요. 그게 좋은 도량. 여기도 큰 스님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구장 스님이 저한테, 뭐, 여기 사찰과 관련된 걸 뭘 하나 돌에다 새기고로 연역을 한번 써봐라. 이래서 이제 큰 스님들을 이렇게, 예, 제가 굴비 엮듯이 이렇게 엮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아. 여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의상대사가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범일국사, 사골산문에 총, 이거인 범일국사, 그 다음에 범일국사 제자들도 여기 살았었고, 이게 다 국사급들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나홍스님, 그 다음에 그 혼수스님도 여기서, 부대산 북대, 저기, 야, 저 북대가 험한데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저 북대 주지스님한테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그 12 쪽 뒤나 어디 이렇게 좀 해가지고, 거기가, 조계종의 시원지라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이라고. 그게 시원지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조계종의 시원지예요, 거기가. 그 북대 쪽이. 진짜 시원지예요. 그래서 그걸 딱 표시를 하고, 그 족보를 갖다가 쫙 이렇게, 우리가 쭉 땡겨서 이렇게 해서, 요, 현대 조계종을 만든 거는 요 하남스님께서 만드신 거고, 1941년에 하남스님께서 만드신 거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계종이 옛날부터 있었어. 안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 조계종이 이렇게 딱 종파로서 어떤 틀을 갖추는 건 지금 우리가 법맥 얘기할 때는 그 조계종은 혼수스님, 그 위에 나홍스님, 태고보호스님, 이렇게까지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연원을 밝히고 그 족보를 쫙 새겨서 여기를 성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써달래. 좀 귀찮긴 한데 써줘야 되겠어요. 그런 걸 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송광사나 여기나 둘 다 옛날에는 사골산문입니다. 이게 사골산문입니다. 같은 그거예요. 같은 계열인데 그래서 나홍스님이 여기서도 사셨고 두 번을 사셨고 송광사에서도 주지도 했고 이런 거래. 그 파가 아니면 거기 주지를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련된 스님들만 뭐 월정사 뭐 월정사 관련된 스님들만 월정사 주지를 하지 뭐 해인사 스님이 월정사 와서 주지하고 이렇게는 못해. 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송광사가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경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땅, 이 세상에는 땅 자체가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명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가 명당인 데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국유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터가 명당이라고 나오는 데가 여기다. 예, 오대산 이 월정사 저 적광전짜리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는데 사람이 명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면 터 자체가 바뀌어요. 제가 그걸 옛날에 부다가야 가서 봤잖아요. 부다가야 인도의 부다가야를 가면 땅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 가보시면 알아. 이렇게 쭉 꺼져서 계단으로 내려가. 세상에 꺼진 땅은 명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명당은 약간 이렇게 도독하게 올라오는 땅이지 반지하는 명당은 없다니까. 그건 그냥 쥐굴이야. 쥐굴. 그래서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저희 신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는데 아시는 분들하고 부다가야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 이랬더니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안 나온 사람은 몸이 인도를 가면 다 아파요. 한 번씩. 일정이 길어서 그래. 특히 저 같은 사람하고 가면 더 길어. 그래서 몸이 아파. 유럽도 한 15일 가면 몸이 아파.
근데 인도 같은 데 가면 더 아프지. 근데 그 부타가야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나서요. 그리고 그거 조금 편하려고 뺀질거린 사람들은 돌아올 때까지 아픕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송광사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터가 그렇게 영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스님들이 수행력으로 그 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남한 불교 안에, 이 한국 불교 안에 한 산에, 산이 하나인데, 산이 하나네 본사가 두 개인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 금강산 유점사, 금강산 건봉사. 한 산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계산. 송광사가 조계산이거든요. 조계산 송광사, 조계산 서남사. 서남사가 분교 사찰이 되면서 그러는데 이 서남사가 원래는 큰절이에요. 화엄사가 서남사 말서였습니다. 화엄사가 서남사 말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산에 이본사, 일산 이본사라고 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산이 영험해서가 아니고 금강산은 산이 영험해서고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은 스님이 영험해서. 그래서 저런 절이야말로 참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배를 가고 이런 도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야 진우수인 갈 때만 해도 그 학고방 같은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 진짜 사람 몇 데리고 간의 수공업 같이 뜻 맞는 사람 몇 명이서. 그런데 그게 고려 말이 되면 국가에서 쓰는 그런 명칭의 동방제일도량이라고 나와.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스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으면 저런 거지 같은 데서 지금으로 말하면 입지 조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거기서 최고도량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게 이제 주사 맞고 주사 두 번씩 맞고 이제 곧 마스크 뿌르락 한대요. 맞으신 분들은 그러면 꼭 이렇게 한번 참배를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또 신묘장구 대사라니 나 그때 좀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조금만 더우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 뭐 모르겠어요.